드러는 보았는가 울산페이. 울산페이로 말하자면 우리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지역 화폐로 울산시가 발행하고 울산시 지역에 있는 상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지역 사랑 상품권이란 말씀. 모바일 앱을 통해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QR코드에 대기만 하면 결제가 뚝딱. 여기서 끝이 아니다. 소득공제 30%, 가맹점 결제 수수료 제로. 이 정도면 누구나 울산페이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얼마나 많은 시민이 울산페이를 알고 있는지 직접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카카오페이나 페이코페이 뭐 이런 거 그런 거 많은데 울산페이는 완전히 처음 들어요. 우리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지역화폐지만 정작 울산페이를 모르는 건 상인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중 울산페이를 신청한 가맹점은 전체 4.2%에 불과합니다. 울산페이라는 거를 있다는 게 듣고 알아서 일단 신청은 했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 사용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도 뭐 밖에 스티커를 붙여놓는다든지 하는 그런 본격적인 시작은 아직은 안 하고 있었어요. 좋은 거 널리 알려야 제맛이죠. 아직 공부가 부족한 울산페이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선이가 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고객님. 혹시 울산페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아, 울산시가 발행하고 있는 울산페이는 저희 울산에 있는 사용자와 가맹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페이 시스템입니다. 은행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울산페이 리플릿을 보여주며 울산페이 홍보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데요. 착한 페이 앱을 설치해주고 사용법까지 꼼꼼하게 설명해주는 센스. 이렇게 서서히 입소문을 타고 있는 울산페이. 노력한 직원들에게도 보상이 있다고 합니다. 캠페인은 첫 번째 저희 그 경남은행이 울산 지역에 42개 영업점이 있는데 그 두 개 영업점에서 잘한 영업점에 대해서 우리가 시상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직원들한테 시상을 해주는 건데 그 직원들 시상은 SNS 릴레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스타에 올리면 이제 그 직원들이 인스타를 많이 좋아요를 많이 누른 사람들에게는 저희가 시상을 해주는 게 기획입니다.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 모두에게 좋은 울산페이. 울산에서 가장 많은 가맹점이 있다는 울산 번개시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대략 55개의 가게에서 울산페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어디가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떤 곳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나타납니다. 아, 그러면 이게 우리 위치 기반으로 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서 있는 위치에서 제일 가까운 곳부터 이렇게 나타납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제 오른쪽에 제일 수산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가맹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퇴착이 되면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슈퍼도 있고 뭐 족발, 네. 수산 뭐 다양하네요. 예, 맞습니다. 미용실도 있고 뭐. 식육점은 물론 방앗간, 미용실 등 울산페이 가맹점 스티커만 붙여져 있다면 어디서든 결제 가능, 할인이 팍팍! 이렇게 편리한 울산페이는 간편한 결제는 물론 신속한 환전, 편리한 조회, 그리고 완벽한 보안 기술로 유변조와 부정유통 걱정도 할 필요가 없는데요. 이렇게 좋은 울산페이,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윈윈이니까 다들 사용하셔야죠. 예. 울산 시민들이 그 이용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 시에서도 연말까지 6천 개를 목표로 그 적극 그 모집을 하고 그 울산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그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에 가셔서 물건을 많이 사용하시게 된다면 그 울산 지역에 계시는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울산페이를 사용하면 지역 내 유통을 통해 골목 상권이 활발해지고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제공되는 혜택들로 지역 경제 전체의 행복지수가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시민과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지역화폐 울산페이. 과연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실제 사용하는 상인의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수료도 이렇게 뭐 0.1에서 뭐 많게는 2%, 작게는 0.5% 이렇게 지급수수료가 되는 부분이 이제 면제되니까. 직업 수수료 없는 것도 되게 좋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입금되는 부분이 이렇게 이제 2, 3일 걸리는 게 그냥 하루에 결제하자마자 바로 제가 스마트폰으로 터치하면 대통령으로 바로 입금된다는 게 되게 좋죠. 모바일 앱 설치 후 회원 가입의 귀찮음. 단 한 번만 극복하면 모두에게 좋은 울산페이. 울산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주도한 그 이름도 찬란한 울산페이. 들어가네. 자, 여기서 오늘 퀴즈데이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과연 울산페이의 연간 발행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1번 300억, 2번 3천억. 예, 크게 읽었다고 해서 힌트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
다시 한번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지역 화폐인 울산페이의 연간 발행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1번 300억. 2번 3천억. 네. 아, 예. 방금은 조금 큰 소리가 답일 가능성이 높죠? 예. 아, 이 지류 상품권으로 유통되는 지역 화폐들을 이제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사용이 가능해졌다는 건데요. 네. 아, 지금 많은 분들 보내주고 계시네요. 300억이냐, 3천억이냐. 300억이냐, 3천억이냐. 문자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네. 상생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단 지역 화폐죠. 울산페이. 소비자에게는 구매할 때 5% 할인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30%나 소득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9월 한 달 동안은 10%까지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빨리 가입하는 게 이득이네요. 빨리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아, 앱을 다운받아서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쵸? 네, 그렇습니다. 착한페이 앱,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네. 다운을 받으시고요. 간단한 정보 입력 후에 지자체 선택에서 울산페이라고 선택하시면 되는데 네. 계좌를 등록한 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일반 계좌랑. 한번 네. 가입은 귀찮지만 오랫동안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울산페이가 되겠습니다. 실물카드가 네. 더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실물카드도 또 쓸 수가 있다고 하니까 네. 여러분들 많이 한번 이용해 주시면 울산 경제에 아주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첫 번째 퀴즈 정답 알아보겠습니다. 자, 과연 300억일까요? 3천억일까요? 정답은요? 300억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300억. 1번이었습니다. 1번 300억. 그렇습니다. 경기도하고 인천도 이 화폐를 쓰고 있는데요. 네. 경기도는 5천억 원. 와. 그리고 울산은 300억 원이니까. 규모가 크니까. 일단. 규모가 조금 다르죠?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좀 많이 쓰시면 이 규모도 네. 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서 좀 안타깝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가맹점을 확대하고 더 많은 시민이 쓸수록 울산 경제가 활발해지는 우리 울산페이 우리가 많이 아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